그 의사의 처방 때문에 지방 섭취를 제한하는 분들은 무지방이더라도 조심이 필요하죠. 하지만 네. 성장기 어린이라든가 네. 청소년들에게는 지방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아. 일반인들에게는 뭐 일반 우유가 유용할 텐데 네. 그런데 이제 고기를 많이 드시는 중장년의 아저씨라든가 어르신들 지방을 섭취를 줄여야 되는 분들은 이제 저지방 우유나 무지방 우유를 드셔야 되는데 왜요? 외국 같은 경우는 무지방이나 저지방 우유가 일반 우유보다 쌉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지방을 빼내서 그걸로 버터를 만든다든가 생크림을 만드는데 그러니 꿩도 먹고 알도 먹는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마트에 가서 보면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가 더 비싸요. 맞아요. 비싸요. 아니 이거 우리는 그냥 정량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거는 뭔가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구입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선택 여지를 주지 않다 보니까 가격을 쓸데없이 붙여 파는 거기 때문에 점점 약이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무설탕 탄산음료. 무설탕이니까 이제 당이 안 들어있는 건 맞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다른 인공 감미료, 예를 들어서 아스파탐과 같은 그런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는데 네. 예전에는 이제 그런 인공 감미료가 유해한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이제 여러 정부나 연구소에서 연구해보니까 해롭지는 않은데 예전에 이제 이게 각광을 받았던 게 그 설탕 대신에 그런 인공 감미료를 넣으면 아스파탐 같은 경우에는요 설탕의 200분의 1로도 설탕하고 똑같은 단맛을 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그 정도예요? 적게 사용을 하고 칼로리 걱정은 없고 해서 각광을 받았었는데 생각했던 만큼 뭐 당뇨라든지 다른 어떤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기대했던 효과는 좀 떨어진다. 잘 안 나타난다. 그래서 당분 대신에 무설탕 음료를 마신다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안심할 수 없는 게요. 뭘 먹을 때 이런 음료를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먹는 양이 증가를 합니다. 박 선생님, 초밥 만들 때도 거기다 이렇게 설탕을 넣어서 이렇게 막 해서 초밥 만들던데요? 그렇죠. 초밥하면 네. 우리 하얀 쌀알에 위에다가 네. 신선한 해산물이 얹어지니까 네. 참 건강한 식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고칼로리, 고나트륨 식품입니다. 초밥이요? 초밥은 일단은 식초, 설탕, 소금을 갖고 간을 해요. 네. 상당히 맛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당한 고칼로리인데다가 더군다나 그 위에 얹혀지는 해산물들도 대부분은 고단백의 고지방이거든요. 그래야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야, 그 진짜 입에는 맛있지만 상당한 그 고칼로리 그 식품으로서의 그 의미가 숨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네. 우리 마트 같은 데 보면 기계로 찍어내는 저가의 초밥들이 있어요. 네. 여기에는 기계에 밥알이 늘러붙지 말라고 밥 반죽에다 식용유까지 넣었어요. 어떡해. 그러니 순수한 식품인 줄 알았던 초밥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가 많이 깔려있어요. 우리 무알코올 맥주 같은 것도 사실은